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플로우 그리고 CIX와 함께합니다. 최애 플레이리스트 이넥스. 안녕하세요, 시아엑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CIX에서 가르마를 맡고 있는 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에서 가운데를 맡고 있는 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CIX에서 가끔 엄마 같은 존재를 맡고 있는 승훈입니다. 하이플로우. 저는 CIX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현석입니다. 멤버들과 픽스들의 에너지 BX입니다. 네, CIX가 드디어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왔습니다. 최애 플레이. 네, 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플로우에 찾아온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어제죠. 22일 CIX가 컴백을 했습니다. 콘서트 투어에다가 일본 정규앨범까지 바쁘게 보내다가 1년 만에 컴백을 했는데 우리 멤버들 기분 어떤지 한번 말해주세요. 일단 1년 만에 컴백을 해갖고 너무 기쁜 것 같고 이번 활동도 픽스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1년 만에 또 컴백인 만큼 저희가 픽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완벽하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더 또 연습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썼으니까 앞으로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도 기다렸고 여러분도 기다린 CIX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OK 에피소드 1, OK 낫에 관한 모든 얘기를 최플리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내가 생각하는 앨범의 컨셉, 이번 앨범에서 느낄 수 있는 것 해시태그 붙여서 한번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샵 드디어 핑머. 핑크머리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었는데 사실 웨이브 때 하려고 했는데 진영이가 시네마 때 핑크머리를 해갖고 그때 못했어요. 핑크머리를. 아, 핑크머리를 원래 하고 싶었었어? 네,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디어 이렇게 핑크머리로 여러분들한테 찾아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샵 시아엑 부문 온다. 시아엑스가 이제 또 얼른 더 이제 성공한다라는 의미로 픽스분들이 항상 시아엑 부문 온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번 활동 때 한번 크게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샵 컨셉 짱. 픽스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포스터 처음 사진이 뜨고 나서 레이싱 컨셉인 걸 보셨을 때 굉장히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양한 컨셉을 또 이렇게 잘 소화하고 있고 픽스 분들께서도 좋게 봐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컨셉장 우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앨범 질문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앨범 작업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타이틀은 사실 엄청 예전에 나왔잖아요. 타이틀은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앨범 준비를 한 달 반? 두 달? 뭔가 빠듯하게 준비해놓고 그 텀이 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맞아요. 해외 투어를 마치고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되니까 그 전에 녹음이랑 다 맞춰놓고 따와서 이제 다시 안무랑 다시 리마인드 하는데 좀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또 이렇게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물로 픽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컴백이다 보니까 각자 약간 부담도 있었을 거고 욕심도 있었을 텐데 용이 씨 어땠어요? 저요? 저희가 앞에 이제 두 컨셉이 살짝 좀 청량청량했다면 네. 이제 약간 데뷔 초의 마인드로 초심 잃지 않고 좀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자. 그럼 PX씨는 뭐 잘하고 있구나 느낀 적이 있나요? 앨범 준비하면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또 아쉬웠던 것 같아요. 시간도 타이트했고 녹음을 하면서 뭔가 쉽게 녹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아쉬웠어요. 뭔가 이거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 얘기하면서 더 자세한 컴백 비하인드와 픽스가 궁금해하는 작업설까지 알려드릴게요. CIX의 OK 에피소드, OK NOT, 리스닝 가이드 집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번 앨범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죠. 1번 트랙 Without You 저장합니다. 네, Without You라는 곡은 또 사랑을 얻으려는 노력을 통해 죄를 또 씻겠다는 의지를 담은 또 몽환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제 아껴뒀다가 나중에 또 타이틀로 써도 좋을 만큼 너무 좋았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좋았어요. 우리 수록곡 1번 곡은 항상 그런 곡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아껴뒀다 타이틀로 써도 좋은 곡. 네. 그러면 녹음 얘기해볼게요. 다들 어떤 파트부터 녹음했는지 기억나나요? 전 진영이랑 병근 형이랑 떼창 먼저 했어요. 맞아. 들어가가지고 약간 좀 비몽사몽 상태로 마이크 끼고 Nothing. 녹음하는데 가장 힘들었거나 오래 걸린 파트가 있었는지. 지금 떼창 파트 어려웠어요. 제가 얼굴 보고 그렇게 웃더라고요. 그건 모르겠는데 형 노래는... 얼굴이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승훈이 형이 노래를 할 때 약간 입을 크게 벌리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 거의 한 1미터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 음이 약간 좀 높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웃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좀 힘들었어요. 너 녹음할 때 과몰입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각자 어떤 장면 혹은 생각을 하면서 불렀어요? 저는 사실 이 노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간 좀 밴드분들과 함께 그냥 마이크 잡고
이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제 파트 중에 잽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아, 네. 제가 드라마 찍고 있는데 네. 거기 그 여주인공의 상대역이 잽이에요. 이름이 극 중에서 그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잽이가 생각나야 되는데 다른 잽이가 생각나가지고 여기도 잽이 한 말 여기도 잽이 한 말 있잖아요. 네, 현성이도 잽이 아 잽이줄이요? 네. 네 그래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쇼엑스와 함께하는 최애 플레이리스트 이어서 2번 트랙이자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458 저장할게요. 네, 이 곡은 또 사랑의 본질을 찾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곡이고요. 또 너에게 닿고 싶다는 본능과 섣부른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그런 이성 사이의 갈등을 표현한 곡입니다. 네, 또 노래의 제목 458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원래는 저희가 페라리라는 그걸로 제목을 하려 했는데 방송에 못 쓰게 되어서 이제 페라리 458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차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458을 따서 쓰긴 했는데 또 그 458이 굉장히 또 사랑해라는 의미도 있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들 이번 458의 안무가 역대급 힘들다고 스포 했었잖아요. 1과 10 사이 안무 난이도를 정해본다면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8. 순대보다 힘들지 않아요 이게? 순대보다 힘들어요. 전 순대 전 순대가 더 힘들어요. 저 약간 정글 정도 아닌가? 정글도 힘든데. 정글 너랑 나랑 엄청 힘들어. 정글 5인 버전. 그 정도로 쉽다? 아니요, 힘들어요. 용이 이번 활동 쉬고 활약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저도 한 8, 9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스나 그런 안무는 괜찮은데 후렴구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안 써보던 동작이 많아갖고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무비스타나 정글 같은 몽환적이고 섹시한 컨셉도 좋지만 웨이브나 시네마처럼 밝고 경쾌한 컨셉이 CIX에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고 했는데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좀 바뀌었나요? 아니면 좀 그대로인가요? 저는 몽환적이 섹시한 게 훨씬 더 좋아요. 뭔가 무대 하는 맛이 있다 해야 되나? 어떤 맛이죠 정확히? 매운맛? 그러면 좀 청량한 시네마나 웨이브 같은 건 어떤 맛이죠? 사실 좀 달콤한데 달콤. 제가 달콤한 걸 막 그렇게 안 좋아해요. 뭐 사탕, 과자 그런 걸 잘 안 먹어서 뭐 김치찜 이런 거 먹지. 웨이브 시네마는 솜캔디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그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저는 뭐 웨이브 이런 컨셉이 더 좋긴 해요. 뭐 같이 뭐 계속 웃을 수 있는 무대니까. 어우 나 그거 너무 좋아. 재밌죠. 근데 이제 뭔가 CIX만의 색깔을 보여줘야 된다 하면은 뭐 무비스타, 정글, 이번 458 이런 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1년 만에 발표한 CX의 새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찾아 들어주시고요. 오늘 저희 이야기도 두고두고 꺼내서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CX가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저희 다섯 멤버의 찐 최애곡을 소개해드릴 거니까 여기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CX의 현석, BX, 진영, 승훈, 용이었습니다. 안녕.